안녕하세요. 아임달 코리안 티처 이보른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한국 대학교에서 사용하는 단어들을 배울 거예요. 이 단어들은 한국에서 생활하는 대학생들이라면 누구든지 다 알고 있는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대학생들끼리 대화를 할 때는 항상 이 단어를 사용해서 이야기해요. 자, 어떤 단어들이 있는지 볼까요? 여러분들 아는 단어 혹시 있나요? 아는 단어도 있고 모르는 단어도 있죠. 이 단어를 만약에 모른다면 한국에서 대학 할때 조금 불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하나 어떤 뜻인지 우리 같이 배워봅시다. 한국 대학교는 고등학교 때와 달리 수업을 자기가 스스로 선택해야 되죠. 그 수업을 선택해서 신청하는 것을 수강 신청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인기 있는 과목은 항상 빨리 수강생이 끝나기 때문에 빨리빨리 클릭해서 내가 좋아하는 과목을 신청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좋아하는 수업을 들을 수 없을 거예요. 개강. 수강신청이 끝나면 이제 대학교 수업이 시작하겠죠. 그래서 개강을 해요. 개강을 하면 그 주에 개강총회를 해요. 개강총회는 처음 대학교 수업이 시작하고 그첫 주에 파티를 하는 거를 말해요. 파티를 선배들이 동기들이, 후배들이 같이 모여서 술을 마시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들을 개강총회라고 말해요. 이때 보통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만들어지기도 해요. 이렇게 같은 학교에서, 같은 대학교에서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되는 걸 CC라고 해요. 그거는 캠퍼스 커플을 줄여서 말하는 거예요. CC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장점은 내 남자친구, 여자친구하고 같은 학교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단점은 헤어지거나 싸울 때 수업 시간에 계속 봐야 되니까 불편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단점이에요. 하지만 외국어를 배울 때 가장 외국어가 빨리 느는 방법이 뭐예요? 그거는 그 나라 남자, 여자친구를 사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한국 대학 생활에서 캠퍼스 커플, CC를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예요. 개강의 반대말은 종강이에요. 기말고사가 끝나고 이제 방학을 시작할 때를 종강이라고 해요. 종강 때도 개강 때와 마찬가지로 종강 파티를 해요. 그것은 종강 총회예요. 그래서 줄여서 종총이라고 말해요. 대리 출석. 고등학교 때는 학생들이 적고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다 알기 때문에 학교에 가지 않으면 선생님들이 누가 학교에 안 온지 알수 있어요. 하지만 대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많고 교수님들은 학생들의 이름을, 얼굴을 다 모르기 때문에 출석 체크를 할때 다른 사람이 대답을 하면 교수님들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학교를 못 가면 친구가 대신 대답해 주는 거를 말해요. 만약에 선생님은 이보름이에요. 그런데 선생님은 학교에 못 가. 그러면 선생님 친구가 교수님이 이보름 할때 선생님 친구가 네 대신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도 교수님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내가 아프거나 학교에 못갈 때, 대리 출석 좀 해줘. 이렇게 부탁하기도 합니다. 또 내가 가서 출석 체크를 했지만 출석 체크만 하고 수업 시간에서 나오는 거를 출티라고 해요. 과대. 여러분, 반장 알죠? 우리 반 대표로 친구들 도와주는 걸 반장이라고 하는데, 대학교에서는 말이 조금 달라요. 과대라고 해요. 과탑. 과탑은 우리 전공 1등을 과탑이라고 말해요. 제일 공부 잘하는 사람 과탑이에요. 그리고 과잠. 과잠은 여러분, 이옷 알아요? 이 옷은 야구 잠바 같아요. 학교마다 색깔, 그리고 뒤에 있는 그림, 글씨가 다 달라요. 어떤 과잠을 입었는지 보면 그 학생의 학교, 그 학생의 전공을 알수 있어요. 공강. 대학교 수업은 1교시 아침부터 오후 저녁까지 있죠. 계속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선택해서 수업을 듣는 거예요. 만약에 1교시 끝나고 2교시 끝나고 3교시에 수업이 없고 4교시에 수업이 있으면 3교시는 공강인 거예요. 그런데 1교시, 2교시, 다음에 3교시, 4교시, 5교시, 6교시까지 수업이 없고 7교시쯤에 수업이 있으면 공강이 정말 길죠. 그럴 때 우주 공강이랑은 말을 써요. 공강은
공강 시간이 길어서 우주 공강. 나 그래서 이번 주는 우주 공강이 있어. 이러면 수업 중간 사이 시간이 길게 남았단 소리예요. 휴강. 휴강은 수업은 있었지만 교수님이 바빠서 교수님이 일이 있어서 갑자기 교수님께서 오늘 수업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면은 그것은 휴강이에요. 오늘 휴강이에요라고 하면은 학교에 가면 안 돼요. 자체 휴강. 자체 휴강은 교수님이 휴강한 것이 아니고 내가 몸이 아프거나 뭐그 전날 술을 마셨거나 그러면 피곤해서 학교에 안 가요. 그걸 내가 스스로 휴강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자체 휴강이라고 말하는데, 야, 너 오늘 왜 학교 안 가? 친구가 질문했을 때, 나 오늘 자체 휴강이야. 그래서 학교 안 가. 라고 하면, 나 그냥 학교 가기 싫어. 라고 하는 말과 같아요. 학식. 학식은 학교 식당에 말해요. 보통 식당 갑시다. 라고 이야기 안 하고, 야, 오늘 너 점심에 뭐 먹을 거야? 어디 가서 먹을 거야? 라고 질문했을 때, 나 학식 가서 돈가스 먹을 거야. 이렇게 학생 식당을 줄여서 학식이라고 말합니다. 아싸. 대학교에서 뭐 친구들을 많이 만나고 많이 사귈 수도 있지만 친구들을 많이 사귀지 않고 술을 많이 마시지 않고 조용히 학교 다니는 사람을 아싸라고 해요. 아싸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냥 조용히 학교 다니는 걸 아싸라고 합니다. 반대로 인싸라는 말이 있어요. 인싸는 학교 생활을 정말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을 인싸라고 말해요.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술자리에도 많이 가고 이런 사람들을 인싸라고 말해요. 여러분, 오늘 단어 어땠어요? 선생님이 짧게 대학교 단어를 알려줬는데 여러분에게 도움이 됐나요? 다음 시간에도 선생님이 대학교 단어들을 가져올게요. 자, 우리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날까요? 안녕!